일하는 해의 각도 도정을 두루 살펴보기 위해서 지방 시찰에 나섰던 박정희 대통령은 2월 15일 충청북도에서 도정 현황을 들은 다음 이날 오후에는 율량에 들려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의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치수 사업은 미국 잉여 양곡 1278톤을 배정받아서 영세민과 실업자들에게 노인 대신에 지급함으로써 개발과 구호의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전 지방의 공장지대를 두루 살폈는데 한국 특수 건설회사에 들려서는 이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공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수출 증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연기관 특수 크랭크 베어링을 생산하는 이 공장에서는 금년에 6만 달러를 수출할 계획인데 1차로 1만 달러를 월남에 수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